이처럼 마우스피스 형태 자가 성형을 하는 이런 제품들은 장기적으로 쓰시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만약에 쓰신다고 해도 한 달 이내에서 멈춰주시고 제대로 맞춘 장치를 써야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25만원에 제작이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성형을 도와드리고 최종적으로 그 제품의 형태를 불필요한 부분을 가공하거나 그다음에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하면 잘 쓸 수 있게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체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체형은 아랫등을 앞으로 내미는 상태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런 개념이 나온 거는 1930년대, 그러니까 거의 지금 2019년이니까 거의 90년 가까이 된 정도로 아주 오래 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쓰시는 치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겁니다. 요거. 아래턱을 앞으로 내민 상태로 딱 고정을 해서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거죠. 자는 동안에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있으면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불편하죠. 그리고 이게 핵심적인 문제는 입을 움직일 수 없다는 불편함은 그건 둘째치고 턱을 앞으로 내미는 위치를 제대로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턱을 내밀었는데 반드시 내가 원래대로 원하는 위치만큼 내밀었느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를 정확히 잡지 못하면 이거는 이것도 위험 요소가 꽤 많습니다. 잘못된 위치로 장기간 이 위치를 유지하게 되다 보면 턱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치아가 뭐 아프다 그런 경우에도 이거를 수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좀 그런 불편함이나 편의성에서 좀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걸 선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입이 자꾸 벌어지니까 난 입을 안 열고 그냥 꽉 물고 내가 잘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쓰겠다 또는 나는 저거라도 써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장치를 설명할 때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자동차가 처음 개발된 모형, 거의 초창기, 포드, 굉장히 오래된 클래식 차 있죠. 지금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편의성도 떨어지고, 착용감도 떨어지고, 착용감 아니죠. 이 승차감도 떨어지고 하는데, 어쨌든 자동차 본연의 기능, 앞으로 가고 멈추고 회전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은 다 하죠. 하지만 지금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라면 과연 얼마나 누가 탈 수 있을까요? 그처럼 요거는 그 오래전에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도 있지만 편의성이나 편리함에서 그 다음에 착용감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걸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고정형인데요. 이 부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나마 최소화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 앞쪽의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혀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게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이또 같은 고정형 중에서도 레벨업된 고정형 장치가 있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업그레이드 된 얘기죠. 자, 아까는 움직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입을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조절기. 조절기가 없다는 거는 내가 처음 설정한 위치에서 어떤 변화된 포지션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걸 쓰시는 분들은 뭐냐? 오랫동안 장치를 써서 내 위치를 내가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굳이 조절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뭐 오랫동안 유지하면 되니까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기적으로 쓰신 분에게는 아주 유용한 팁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움직이고 조절기도 있습니다. 이거가 있는데 무슨 왜 이거가 일반형이네요. 일반형 제품인데요. 이거의 문제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구성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교정용 스크류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이 여기가 좀 떨어져 나가는 현상, 깨지는 현상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쓰고 자꾸 부러지고 그런 현상들이 생겨서 이거를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진 게 현재 3세대라고 하는 이 바이오가드의 지금 기본 모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198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조절기가 굉장히 특수한 스크류. 이게 독일에서 수입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요 바이오가드에 이게 적용되면서 독일에서 생산하는 그 공장이 어쨌든 뭐이 말은 빼도록 합시다. 저렇게 하면서 어쨌거나 굉장히 고가의 특수 조절기를 사용하면서 하게 되면서 이 내구성, 그다음에 조절의 편의성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죠. 작은 차이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몇 년. 지금 요거 같은 경우 10년 이상 쓰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게 매일매일의 작은 불편함이 쌓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은 불편함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치아 앞니를 제거해서 앞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죠. 자, 그 다음에 4세대가 뭐가 있냐? 여기서 말하는 최고급형 플래티늄 상품입니다. 이게 자, 형상기업 와이어를 적용했기 때문에 양쪽의 간섭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착용감이 일단 편안해졌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혀의 공간이 없어졌어요. 혀의 공간을 최소한으로만 침범하기 때문에 혀의 이물감이 훨씬 줄었어요. 그래서 승차감이 아니고 착용감이죠. 이 착용감이 기존의 장치에 비하면 훨씬 개선됐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반떼도 차 좋아요. 소나타도 좋고요. 그랜저도 좋습니다. 제네시스도 좋죠. 다 나름대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나는 소나타보다 그랜저를 탈 것이다. 그랜저보다는 제네시스를 탈 것이다. 이게
사실 뭐 150km, 200km 다 차들 나가는데 왜더 비싸고 좋은 차를 선호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안전, 승차감, 편의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자동차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더 편안하고 비싼 차를 사려고 하는지 그 심리, 그 차이는 바로 이런 편리함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제품들도 그런 기능은 다 비슷할 수 있으나 기능의 편리함과 내구성과 편안함,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그런 장점들이 각각의 제품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 최고평에는 뭐냐? 부상 AS를 2년이나 적용해 줬다는 거고요. 지금 이게 특허 디자인, 이거 다 특허가 등록된 거예요. 그런 것들인데 특허 디자인이 최근에 등록이 되어서 다른 분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청풍소장의 수면건강연구소에서만이 만들 수 있는 이런 제품, 최고평 제품인 것입니다.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잘쓸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불편하거나 귀찮거나 힘들다면 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쉽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옵션으로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기 보면 혀를 잡아주는 것도 있고, 코호흡을 개선하는 것도 있고, 비염 증상이 있어서 숨쉬기 힘든 사람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 목의 각도를 조정해서 호흡을 개선해주는, 또 수면의 질을 개선해주는 그런 것도 다 옵션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오시면 본인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또는 그런 내용들을 잘 안내를 받아서 최상의 선택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를 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